먼저 오늘 약간 수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발제작께서 한 15분 정도 발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토론을 5분 정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위험삼에 대한 담당을 하고 있는 교육부 담당 사무관인 이경은 사무관께서 이경토론 5분 하시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플로어에서 편안하게 지금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고요. 플로어에서 말씀하실 때는 뭐 가급적인 변화 드리겠습니다. 특히 교통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깨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학이 소멸에 대한 부분도 이미 너무 많은 데이터를 보시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제가 그러니까 라이즈가 되면서 그동안 일을 해왔던 우리 대학의 팀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 그 옛날에 우리 만든 자료들이 있어요 하면서 막 꺼내 오시는데 보니까 거의 10년 전 자료들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부터 정말 이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들을 해왔구나.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묻히고 묻히고 어딘가에 반영이 되었긴 했겠지만 지금 보시면 일단 전 정부하고 현 정부 좀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전 정부에서는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소위 말하는 RIS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이제 지역 혁신을 위한 플랫폼을 대학에 구축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실은 지자체가 크게 매칭은 합니다. 매칭도 하고 이 협력관들을 파견도 해 주시고 했지만 관여하거나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에 시작한 첫 해에 이 사업이 나오자마자 첫 해에 처음으로 시작한 그 곳이 세 군데였는데요. 그 세 군데가 이제 올해 마지막 해입니다. 24년. 예, 벌써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시작한, 예를 들면 그 마지막 해에 한 세 군데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경남, 울산 지역 RIS. 그리고 작년에 시작한 데들이 이제 부산이나 제주 마지막에 선정이 됐고 이제 그 대학들이 또 앞으로 계속 가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사업에서 RIS 사업이 있고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서 라이즈 사업이 또 나오게 되면서 라이즈는 완전 지자체로 본토회계가 넘어가는 구조로 가게 되면서 이제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체계에 더 가까운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업으로 뭐 명명을 하고 체계로 명명을 하는데 저는 라이즈가 이건 체계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더 맞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글로벌 사업도 있고요. 지역 주도로 예산이 넘어가고 그리고 지역 주도로 교육 발전특구, 교육 자유특구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광역 지자체마다 교육 발전특구에 대한 준비들을 이것은 유치원 단계부터 완전히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대학까지의 교육을 다 이어서 인재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교육 자유특구 추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제 연계되거나 좀 차별화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23년에 갑자기 이제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이 예산이 따로 이제 배정이 되고 이렇게 곧 2,900억 원 지금 정확한 액수는 지금 또 변해서 계속 이게 변했기 때문에 글로벌 사업으로 변했기 때문에 여튼간에 굉장히 미리 수도권 사립대학 66개교가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학이 지방대학을 활성화한다는 건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을 살리기 위한 거고요. 직접적으로 그 우리가 경제가 돌아가는 임금을 받고 임금 받은 것을 지출을 하고 이런 또 학생들이 와서 또 지출을 하고 이 대학의 어떤 재화나 서비스들이 이제 제공되는 것과 동시에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그래서 직접적인 효과도 있고요. 또 교육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예, 이거는 상당히 기능주의적인 입장이지만 개인과 사회가 이익이 생긴다. 뭔가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토대가 완성이 된다라고 마련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게 선순환이 되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대학에서는 대학에서는 이제 그 더 고도화된 바로 C1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술과 제품 혁신을 일으키는 부분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크게 이제 기존 정책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분해서 그것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아까 제가 자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이 상당히 미흡했고 오히려 결국은 지역 산업보다는 수요자, 교육 수혜자의 어떤 니즈를 충족하는 측면에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우리 지역에 있지 않은 기업들하고의 어떤 연계에 더 집중이었던 것이 이제 지금 현재 라이즈 체계로 연계가 되고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에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새로운 부분들을 개척해 나가야 돼서 서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요즘 그래서 제가 대학의 이 사업 단장님들을 만나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들과 지금 지방의 그 중소기업들의 수준을 맞춰드려야 되는 거에서 갭이 굉장히 많이 크게 나타나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일 밑에 참고를 한번 보시면 교육부가 이제 국가산학협력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미 심의 의결해서 그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 5개년 계획이 이제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기본 계획의 이제 내용들에서 이게 벌써 이제 계속해서 5개년마다 이제 리바이스가 되는 건데 이번에 산학협 부분에서 이제 지역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산학연 생태계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의 어떤 패러다임의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기존의 산학협력, 이제 대학의 구조로 보면 산단이 대부분 지역 산업과 산학협력단이요,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대학의 그 지역의 산업 부분과 주로 일을 했다면 이제는 지자체, 지역 사회, 더 이제 정말 제가 어제 토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익스펜딩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으로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대학 내에서는 그럼 이 일을 어느 부처가 해야 되느냐에 대한 갈등이 생겼죠. 아마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을 이제 받으시면서 그 갈등 속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거 해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서 지산학연으로 확대되는 산학협력의 부분을 이제 산단이면 산단 이렇게 대학 입장에서는 이제 명확하게 그 범위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의 산단에서는 이거를 변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 지역 산업과 연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산업과 연계되는 것도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보다는 대학에서 배출되는 그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한 그 인력들은 지역의 산업 기반보다는 훨씬 더 수도권 중심의 그런 산학협력이 주로 이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력 배출은 그쪽으로 됐던 거예요. 그쪽으로 유출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 정착이 되어 있지 못한 부분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 그래서 지역 산업이 이 대학들의 그런 인력, 특히 이제 인력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전문대학 수준의 그런 인력과 또 일반 대학 수준의 인력들, 일반 대학들도 이제 거의 다 그 교육의 형태이지 연구보다는 교육으로 가고 있고 특히 지방대학의 국립대 이런 그런데 이랬을 때 우리가 그런 연관 산업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서 인력의 미스매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기본 그런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대학들이 열심히 따라갔으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을 제가 뭐 들여다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하고 거의 무관하게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역시 이것도 안타까운 반면에 자성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대학 활성화로 가는 것은 아시다시피 라이즈와의 연계를 위해서 이것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력의 양성 방향을 바꾸라는 차원이거든요. 완전히 뒤집으라는 게 아니라 방향을 조금 이제 설계하라는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2년 사업인데 2년밖에 안 주는 거잖아. 라이즈라고 하는 것의 연계보다는 2년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일단은 해보자 라고 하는 것에 더 주목을 해서 라이즈는 전 세대에 걸쳐서 전 산업, 왜냐하면 그 지역이 다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의 대학, 그 지역의 전체 대학들이 라이즈와 연계되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우리 대학의 전략 방향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 연계를 고민하는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은 그것과 거의 무관하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대학 활성화 부분에서 올해 2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역의 일자리 정책과 그리고 공간의 문제, 지역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의 어떤 그 혁신을 위해서 공간들이 지금 굉장히 급변하게 지자체가 공간 재배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학만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동시에 들여다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육부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대학에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관심들이 거의 없거나 고용노동부로 사업들을 좀 저희 대학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업 측면에서만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고용노동부는 이제 산업인력공단과 함께 많은 사업들이 지역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인자위가 다 있고요. 근데 지역 인자위가 물론 거의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 지자체도 많이 있지만 여기와 이미 구축된 협력 체계를 활용을 하시라. 지방대학 활성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너무 많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대학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걸 활용을 안 하시면 라이즈 부분에서 그냥 정말 고군분투 하는 것 같게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할 때 고용노동부도 아시다시피 대학을 갖고 있죠. 폴리텍 갖고 있죠. 폴리텍과의 협업을 지금 교육부에서는 전문대학에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폴리대학이 전문대학하고 같은 2년제기, 2, 3년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력에 있어서의 어떤 그 미스매칭을 같이 이걸 가져가고 이미 너무 잘 구축된 고용노동부는 고용기금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고 있고 그걸 지금 일부 사업으로 풀어내고 있는데 대학에는 혜택이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입니다. 그 사업들은 대학으로 끌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막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대학이 이런 지역을 살리는데 메인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고용노동부의 사업들, 고용노동부와 직접 연계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도 라이즈를 하면서 정말 이 대학 간의 협업이 너무 어렵다. 그동안 공유대학이라고 해서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지역혁신 공유대학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을 텐데요. 그건 강약형이죠. 어떤 그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강약형인데 그 강약형에서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에서 지자 우리가 그동안 경쟁 상대로만 삼아왔던 바로 옆의 대학들과 서로 손을 맞잡고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서 서로 중첩되지 않는 전략 산업을 만들어서 퍼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지역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야만 지역이 함께 살 수가 있고 전략 산업만 갖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의 특화 그리고 생활을 지역이 살 수 있는 지역 중심의 산업을
어떤 대학이 어떻게 집중적으로 가져가고 그걸 어느 대학이 서브로 같이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지자체에서는 대학들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불러서 회의를 해주시는데 거버넌스 구축을 정말 힘들어하시거든요. 대학도 모르는데. 아,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면 예, 뭐 평생 교육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싶은데 대학에서의 평생 교육, 대학 내의 거버넌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그런 그 관계자들을 불러서 듣는 얘기가 어, 우리는 학교에서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요. 지자체에서는 너무 열심히 예,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고 싶은데 막상 대학의 실무자들은 우리 일이 아닌데요. 서로 이게 잘못 알고 만난 거죠. 그리고 가서 그러면 대학 내 거버넌스에 이거 이런 게 있으니까 빨리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달조차도 안 되는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아까 그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하고도 관련했는데요. 지역 전략산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라이즈에서는 상당히 특성화된 대학, 예, 그렇게 정부 정책이 됐었는데 특성화된 대학들은 지자체의 사업과 연계가 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아주 자동차 대학이라는 그 대학이 있는데요. 이 대학은 전국에서 정말 자동차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정말 특성화된 대학인데 그 대학을 위치한 고령은 그거하고 완전 무관하거든요. 그 대학은 라이즈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전국에서 유명하고 다른 예, 이 뭐 굉장히 글로벌한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대학들이 이제 캠퍼스가 두 개, 세 개까지 있는 대학들인데요. 그 캠퍼스 소재 지역이 광역 지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지금 이번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은 딱 그 주소지가 있는 대학 이 있는 그 지자체하고만 이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캠퍼스의 전체, 대학 전체가 이 사업에 관심을 못 갖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또 그 허용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번 라이즈 사업에서 핵심 성과 지표가 다 아시죠? 그 충원율하고 중도 탈락률로 나오다 보니까 대학 내에서의 충원율과 중도 탈락률이 좋은 그래야지만 성과가 나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제 많은 그 약간의 중하위권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특성화 대학인지 지금 특성화가 보건부 쪽을 많이 가고 있는데 이 핵심 성과 지표 때문에 보건 계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특성화 방향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이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그래서 라이즈하고 연계되는 데 있어서도 역시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이제 라이즈와 연계를 한다면 이제 이렇게 좀 장기적인 지표, 성과 지표가 물론 이거는 2년이라는 단계 내에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닌데요. 15세에서 29세 고용률 목표 이런 것들은 라이즈로 넘어가면 5개 년이면 이게 이 사업이 7년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기 지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대학과 지역산업의 연계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서요. 저희가 또 하나 굉장히 연계되지 못했던 것이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연구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특화된 연구소들과 대학별로는 굉장히 많이 긴밀하게 협업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가 자성을 했던 것처럼 이제 이런 연구소하고도 같이 그 방향을 맞춰서 육성 방향과 그 지역의 차별화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지금 뭐 캠퍼스 혁신파크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얘기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각 개별 대학의 어떤 그 캠퍼스 혁신파크 중심으로 이게 국토부 사업인데요. 우선 지정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좀 더 패러다임이
국토부하고도 교육부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패러다임을 바꿔서 서로 지역이 상생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가장 이 라이즈로 가면서 중요한 부분은 지역 전체가 상생하고 지역 산업이 다 골고루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지역 전략산업만이 그 지역이 사는 건 아니거든요. 방금 제가 이제 거의 도착하기까지 모 대학 총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지역 전략산업으로만 라이즈가 갈 수 있겠느냐. 그걸 보면 절대로 지금 지방의 대학들에서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성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그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직업교육 이제 인력난을 해소하는 부분에서 리스킬 업스킬을 향한 직업교육과 그리고 평생교육 지역 전체의 도민이든 시민이든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상향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확대가 되고 로컬 산업이 더 확산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이 함께 사는 캠퍼스형 도시재생 캠퍼스에 대한 설계를 크게 우리가 지역 대학들이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지자체와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어찌 보면 앞으로의 아름다운 미래 우리의 모습들을 꿈꿔보고 설계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게 바로 지방대학 활성화사업의 궁극적인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정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토론하는 시간은 먼저 우리 지자체 입장을 듣는 우리 광주광역시의 그 대학경제팀의 우리 이희경 팀장님이 먼저 듣고요. 그리고 지정 토론은 이제 교육부 이경원 장관님까지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주광역시의 입장 먼저 입장을 먼저 듣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광주광역시 대학교육협력팀장 이희경입니다. 저는 사실 이 업무를 작년 1월부터 이제 맡고 있고요. 너무 초보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작년 1월에 이제 업무 받자마자 사실 뭐 라이즈 시범 지역 공모 또 뭐 글로컬 대학 공모 그리고 이제 작년 상반기 때 교육부에서 모든 이제 공모 사업이 날 때마다 지자체에 거버넌스 구축을 해라, 뭐 협력 체계 마련을 해라. 그래가지고 사실 너무 정신없이 진짜 사실 1년을 교육부 사업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실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우리 광주광역시에는 18개 대학이 있습니다. 국립대가 이제 3개가 있고 나머지 15개 이제 사립대가 있어서 사립대 비중이 굉장히 좀 많은 편입니다. 이제 광주에 18개 대학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저희 광주 시민들도 사실 깜짝 놀랍니다. 우리 광주에 그렇게 많은 대학이 있었냐. 뭐 전남까지 같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까지 하셔요. 그리고 대부분의 생각들이 광주 대학이 너무 많네. 뭐 이제 애들도 없는데 대학이 이제 줄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솔직히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대학이라는 게 지역과 연계되기보다는 중앙에 이제 중앙에 맞게 교육부에 맞게끔 대학이 갔기 때문에 지역과 대학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진 않았다. 그렇게 이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작년에 사실은 이제 라이즈 체계로 전환되면서 이제 지자체와 거버넌스를 해라 또 뭐 우리 지역 발전 계획하고 연계를 해라 그래서 대학들이 저희한테 이제 많이 요청을 왔고 만나러도 많이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지자체는 대학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동안에 대학과 연계했었던 거는 뭐 단순하게 대학 교수님들 저희가 자문을 받거나 뭐 위원으로 위촉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학에 사고 싶었던 공모 사업들을 저희가 이제 일부분을 이제 매칭해주는 정도? 그 정도만 대학에서는 알고 있었지. 대학도 저희한테 어떤 대학의 실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았고, 저희는 이제 교육부처럼 뭐 대학의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뭐 평가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지자체가 대학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대학에서는 저희한테 접근해 오실 때 대학을 이제 알고 이미 알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에서 대학 분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아 우리는 그 대학이 뭐가 특화가 되어 있는지 또 학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사업을 누구한테 말해야 될지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그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아까 발제자분들도 발제하신 그 부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어느 대학에 어떤 걸 요청을 할 때 보통 저희가 뭐 요청을 드리면은 한 3일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뭐 공문을 하나 보내서 직접적으로 그 부서에 갈 때까지는 최소 3일은 걸렸어요. 어떤 대학은 정말 일주일이 돼도 답이 안 와서 제가 직접적으로 전화하면 그때까지 공문이 접수가 안 될 정도로 어느 부서한테 제가 접근해야 될지 이 부분은 어떻게 누구를 만나야 될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저희가 대학의 조직을 모르고 또 그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 이제 산업에 뭐 모빌리티가 있다 그렇지만은 그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을 다 여러 대학들이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이 대학에 특화가 되어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일단 대학에서 저희 지자체를 대할 때는 제 생각에 교육부가 아니다. 지자체에서는 대학을 모른다. 일단 대학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렇게 좀 접근을 해 주셔야 저희도 이제 이렇게 대학하고 이제 소통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1년 동안 이제 대학 관계자분과 여러 번 이제 회의도 하고 뭐 만나게 되면서 느꼈던 이제 부분입니다. 이제 저희가 지방도 활성화 사업을 처음에 작년에 이제 접근했었을 때 저희가 여러 번의 이제 회의를 사실은 만들었어요. 저희 분야가 이제 새 처음에 특성화 분야를 받았을 때 새 분야로 대학에서 요청 와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회의를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대학한테 어떤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교육정책관실이다 보니까 저희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지는 않는다.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이 판을 깔아주는 입장이다. 그래서 실제 그 판을 깔아줬었을 때 대학 관계자분들이 이제 관련된 부서를 이렇게 다 모아서 이렇게 판을 깔아주면은 실제 그 안에서 대학 분들이 본인들이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학의 어떤 특성화 분야나 자기의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대학의 관계자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렇게 먼저 주기를 많이 바라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먼저 뭔가를 제시를 해줘야 된다. 시가 뭔가를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하는 부분이 좀 많아서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뭔가 대학한테 요구를 하기보다는 이제 대학이 뭔가를 해가지고 이제 좀 하는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학의 분들은 이제 우리가 발전 방향이나 중점 추진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학한테 요구해주기를 사실은 이제 바라다 보니까 서로 그런 생각의 개입의 차이가 사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대학의 관계자분들이 다른 조직하고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아까 이제 발제하신 분이 또 얘기하셨지만 저희는 이제 일반대와 전문대 구분은 사실은 저희 시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도 이제 일반대와 전문대 뭐 상관없이 대학 관계자 모든 분들을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하고 같이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학의 관계자분들이 많이 좀 당황하셨고 왜 일반대와 전문대를 구분하지 않고 회의를 함께 하냐 이렇게 특히 일반대에 계신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회의 장소에서는 사실 본인들의 어떤 의견을 막 내기보다는 이제 시에서 어떻게 뭐를 해줄 건가 아니면 다른 대학들이 뭐라고 하는가 이거를 좀 관망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솔직히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지자체에서는 사실 어떤 대학이 뭐 A대학, B대학 너네 같이 뭘 해와라 이렇게 말할 수는 사실 없거든요. 대학이 어떤 사정인지 깊게 알지 못하고 또 이게 갔었을 때 뭐 대학 내부에서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사실은 뭐 대학 간에 서로 협력을 해서 교류를 해서 이렇게 해온다면은 저희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훨씬 효과가 있고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지자체가 이제 책임을 그런 부분에서 질 수가 없고 또 대학마다 다 자기의 이제 특성과 또 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대학 간의 협력이라든지 또 그 교류를 활발히 하셔서 어떤 협력 방안을 저희한테 제시해 준다면은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 지원을 해줄 그런 의사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특히 이제 여기 다 일반대에서 와 계시니까 일반대에 계신 분들께서 좀 더 마음을 좀 열고 이제는 경쟁 상태가 아니고 협력할 상태다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오픈 마인드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제가 짧지만 1년 동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격변의 시기에 제가 1년간에 이제 그 대학 협력 팀장을 맡으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제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대의 어려움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빠르게 온 것 같고 저희도 이제 라이즈를 준비하고 있지만 내년이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체계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1년 동안 이제 그런 걸 준비할 수 있게끔 서로가 좀 그동안에 이제 사실 많이 변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작년 1월에 대학 관계자분을 만났을 때와 또 올해 1월에 다시 만났을 때는 이제 조금은 더 많은 변화는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올 1년 동안 이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지자체에서도 얼마든지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서로 조금 더 많이 알아가고 조금 더 마음을 터놓고 그런 관계가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부 이경원 사무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 지역혁신대학 지원과 사무관 이경원입니다. 저는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을 방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급작스럽게 진입해서 해당 사업을 기획을 했고 사실 2년밖에 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
기존 실무를 하시는 분들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짐처럼 조금 더 큰 부담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도 참석해 주시고 나름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지자체와의 협력이라는 어떻게 보면 대학도 지자체도 서로 낯설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먼저 이제 시도를 해주신 분들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너무 깊게 감사를 드리고 말씀을 시작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 산호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감사한 부분은 그래도 작년 연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조금은 달성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대 활성화 사업은 사실 거진 일반재정지원 사업 지원처럼 이제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도 최대한 제약을 안 드리려고 했고 그 일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들 중에서 특히 조금 더 여건이 어렵고 말씀해주신 지역 소멸이라든지 학생 충원이 어려운 지방대에 대해서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서 라이즈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것을 앞두고 이 사업을 통해서 대학과 지자체들이 협력이라는 어떻게 보면 시도와 실패와 또 성공을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해주기를 솔직히 기대를 했습니다. 아까 발제해주신 부총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교육에서, 고등교육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의 화두는 이제 지역대학 간이 협력을 하면서도 그 차별화를 이루어가면서 이 협력이 이루어져야 이 지역도 살고 지방 대학들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요. 물론 광주 산호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 경험이 사실 많지 않고 따라서 누적된 그런 관계라든지 정보가 많지 않은 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 시나 도 입장에서는 이제 충분히 대학의 개별 대학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뭐 조직이라든지 특성화라든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도에서 먼저 무언가를 제시하고 뭐 대학한테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기에도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아 실제로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하지만 이러한 모든 시행착오가 25년부터 시행되는 라이즈를 앞두고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행착오 없이 바로 라이즈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또 시도의 관계자분들과 몇 번의 뭔가 의사소통도 실패해보고 그렇지만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과를 찾지도 못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아 라이즈 센터랑 대학에서 어느 과랑 소통을 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업무를 정리해 나가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 정도의 체계를 갖추고 협력의 경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테스트 배드로 아까 고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캠퍼스 이슈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지방대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이제 지자체와 대학을 조금 같이 거버넌스를 이루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사업을 할 때도 캠퍼스 이슈가 있었습니다. 캠퍼스 소재는 그 캠퍼스는 어떻게 하냐, 그럼 어느 지자체랑 이야기를 하냐에 대해서 제가 당시에 이제 사업 시작할 때 설명드렸을 때는 캠퍼스 소재 대학은 그 캠퍼스는 캠퍼스가 소재한 지자체랑 협의를 하시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현행 법상으로는 저희가 재정 지원을 공교에 하는 것으로 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 그곳을 다시 공교 소재지에 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게 어떻게 보면 복잡한 것을 요구 드렸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사업에서도의 시행착오로 라이즈에서는 이제 캠퍼스도 캠퍼스가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열려있게 가이드라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이 사실 이제 남은 사업 기간이 1년 남짓이기 때문에 또 나름의 성과도 창출해내셔야 되고 또 제한된 기한 내에 사업비도 집행하시느라 실무적으로 너무 어려우실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게 라이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고민을 같이 해주시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남은 한 해에도 이 사업을 좀 신경 써서 운영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려움 있으시면 언제나 교육부나 또 한국연구재단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수고해서 지금 시간이 없지만 좀 의견을 듣는 그러한 자리를 좀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팀장이 계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지금 경선대 최치장이 다 참고하고 계신데요. 최치장님이 직접 하고 계시니까 좀 마이크를 우선 마이크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성대학교 기획재상을 맡고 있는 최유신인데요. 숨도 안 들었는데 후배생님께서 저는 기획재상을 맡고 있고 우리 대학에서 혁신되어서 1류형 그 다음에 3류형 단장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이희경 팀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에 이제 광주시의 사례를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부산시의 사례를 보면 한 1년 전쯤에 처음에 이제 글로벌 대학 처음 시작하면서 거버넌스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때는 사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산학협력회가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청년산업학회 있는데 청년산업학장님하고 처음에 회의를 할 때에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대학에 대해서 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해도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높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정말 많은 미팅을 가졌습니다. 지난달에도 한 일주일 전에 또 한 번 회의를 했었고 지금은 정말 잘 알고 계세요. 이 부산시 같은 경우는 시스템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갖춰져 있고 우리 지역의 대학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져서 1년 동안에 참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이 글로벌 대학 지정 사업, 그 다음에 이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그 다음에 라이즈 체계가 구축되는 과정이 1년 동안 지자체하고 대학 간의 관계는 정말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연구재단,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금 뭐 한시적으로 2025년 2월까지만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한시적이라고 보지 않고요. 이거는 결국 라이즈 체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중간 단계 역할을 하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어제 그 글로벌 대학 이번 24학년도 지정 계획이 나왔는데 거기 핵심적인 분들 혁신 방향으로 제시된 게 뭐냐면 대학의 혁신 방향은 지방대학,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지방대학 활성화 지원 사업의 혁신 방향하고 매치가 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작년에 또 늦게 시작이 되면서 대학들이 굉장히 어렵게 지금 또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되어서 그리고 작년에 글로벌 대학 지원 사업 그 확정이 된 다음에 인센티브가 나오면서 또 예산은 또 막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모든 대학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지방대 활성화 지원 사업이 지자체와 대학이 같이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대학이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찾는 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대학과 지자체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테스트베이 역할을 하는데 하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다른 거는 없고요. 좀 건의사항이 있다면 예산이 너무 늦게 나왔기 때문에 2월 비율이 조금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지난주에 부산시에서 청년산업부하고 지산협력과 라이즈센터랑 같이 회의를 할 때도 라이즈 체계로 넘어갈 때의 어떤 그 전략이라든지 시행계획이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 우리 지방대 활성화 지원 사업에 추구하는 바가 많이 녹아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부산시에서 나오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그 대학하고 지자체하고의 어떤 그런 게 요 지방대학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협력적인 관계가 많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예, 뭐 지금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혹시 프로에서 의견 계신 분 계십니까? 아, 예, 좀 소개
소속과 지금 필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대전에 있는 농원대학교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추진단에 등단하고 자원입니다. 저희 지금 체육과의 특화 또는 전략사업 이런 부분들로 지금 이제 지정을 하고 있긴 한데 작년에 이제 7월달에 이제 지방자치분권 법률 통과되고 11월 1일자로 지방시 종합계획이 나왔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지방대 활성화 사업의 사업계획 방향이 23년 7월부에 사업계획이 됐었잖아요. 네, 지방시 종합계획에 그 지방에서 각각 17개 시도마다 전략 5단계들을 다 설립해서 냈었거든요. 거기가 최초에 이제 저희 대학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역 특화나 전략산업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라인 체계로 가려면 지금 아까 이경 그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자체가 대학을 모으듯이 대학 지자체 생각을 다 모으거든요. 그러면 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을 때쯤 그 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그런 걸 했었다면 지자체에 소속되는 대학들에게 우리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전략산업과 특화산업을 뭘로 가고 있다는 걸 설명해 드려야 학교도 그거에 맞게 학교는 대학 그 다음 연도에 이렇게 제출해서 운영이 되었는데 그걸 10월 1등밖에 빡 때리니까 학교는 오히려 다시 그거에 맞춰서 또 짜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10월도 그렇고 그 다음 대학도 그렇고 우리 애들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지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방시 종합계획이 나왔을 때도 대학들을 선정시켜서 우리 시계에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전력 수립을 이렇게 세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 자르는 거에 알아서 맞추세요 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대학들은 시가 생각하고 있는 전략을 안 잡으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오히려 오해의 부분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라이트 체계를 25년도부터 가겠지만 그리고 이제 시범 지역이 선정되고 17개 시도로 25년 이후부터는 다 확장되겠지만 그 전에 지자체의 생각과 대학이 공유한 자리가 반드시 17개 시도에 다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게 25년 라이트 체계를 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돼야 대학들도 그거에 맞춰서 24년도에 발빠르게 준비할 수 있겠나.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상대 기획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지금 미친 듯이 해서 한 80% 예산을 썼는데 이 예산을 사실 그 시설 환경 투자에만 쏟아부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만 투자하더라도 학교들 입장에서는 사실 대학들은 뭐 입찰 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공정 과정도 안 끝날 위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율을 빨리 결정을 해줘야 학교에서 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하든 시설 투자를 하든 기계기구를 매입을 하든 아니면 이 돈을 빨리 돌려서 지자체와의 협력관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넣어 연구개발을 하든 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 비율도 결정이 안 나니까 야 이거 못 쓰면 어떡하지 이래갖고 엉뚱한 거 사고 막 이러면 안 되냐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저는 빨리 결정했습니다. 예, 지금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